뮤비가이드 안병수입니다. 네, 블루투스 스피커 많이 사용들 하시죠? 무선 스피커 하면은 블루투스 스피커처럼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참 단점이 많은 게 또 블루투스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블루투스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많은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와이파이 기술을 이용한 와이파이 무선 스피커인데요. 자, LG가 이번에 와이파이 무선 스피커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LG 스마트 오디오입니다. LG 스마트 오디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무선 스피커인데요. 이제 블루투스도 지원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기능을 가진 네트워크 무선 스피커라는 점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출력에 따라서 그리고 약간의 기능의 차이에 따라서 총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현재는 이제 저희가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엄마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녀석이 아들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서 뭐 기능은 거의 비슷한데요. 엄마 스피커가 있어야지 아들 스피커를 무선으로 연결해서 모두 함께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스피커라고 하면 집안의 공유기와 연결해서 유선 혹은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라서 블루투스 기술과 달리 어떤 공간이라던가 거리에 제약이 없는 그러한 굉장히 고성능의 스피커입니다. 네, 가전하면은 또 떠오르는 브랜드가 바로 LG죠. 그래서 LG가 만든 이 LG 스마트 오디오는 역시나 굉장히 슬림하면서도 물론 크기에 비해서 어떤 슬림한 느낌을 주면서도 모던하고 굉장히 세련된 그런 디자인으로서 뭐 집안의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인테리어로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외관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요 버전의 얘기고 또 요 작은 버전에서는 약간 북쉘프 스피커 느낌과 어떤 그러한 정도의 크기를 갖추고 있으면서 출력도 물론 상당합니다. 그래서 책장이라든가 아니면 좁은 공간 뭐 예를 들어 주방에 어떤 좁은 공간 같은 데다 두고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뭐 디자인 완성도는 상당히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LG 스마트 오디오는 네트워크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와이파이, 즉 무선 기술인 와이파이를 이용하거나 혹은 그대로 랜선, 즉 유선 랜선을 이용해서 공유기에 연결해서 집안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뒷면에 보면은 랜선을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있고요. 뭐 큰 모델이나 작은 모델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설정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할 수 있는 와이파이 연결 버튼과 다른 위성 스피커를 연결할 수 있는 연결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이제 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스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작은 버전에는 옥스 단자가 없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안에 최근에 다 무선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공유기를 사용하시는데 와이파이를 통해서 연결을 하셔도 되고 또는 랜선으로 유선으로 공유기와 연결을 하셔도 됩니다. 네, LG 스마트 오디오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스마트 기기와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제 연결이 돼서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집안에 같은 공유기를 사용하는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어떤 뭐 PC라든가 아니면 태블릿 PC 등 뭐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 기기에서 조작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폰에서도 이제 LG 스마트 오디오 전용 앱 인 뮤직플로 앱을 통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이 상당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이제 조작 애플리케이션은 음악 그 플레이 자체를 할 수가 없는데 이 LG 스마트폰 플로우 뮤직플로우 LG 스마트 오디오 뮤직플로우 앱은 이렇게 상당히 편리한 뮤직 앱 기능을 자체적으로 탑재하고 있어서요. 지금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그 음악과 앨범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줍니다. 또 현재 연결되어 있는 스피커 목록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피커에 다른 스피커를 붙이거나 혹은 이제 연결을 해지할 때도 모두 이 앱을 통해서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연결 추가라든가 뭐 뮤직 라이브러리 기능 등을 모두 지원하고요. 역시 이 앱을 통해서 뭐 알람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네트워크 오디오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인터넷을 통한 스트리밍 오디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서비스인 이제 튜닝에 들어가 보시면 인터넷 라디오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목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터넷 라디오 목록 중에서 제가 듣고 싶은 음악을 골라서 하루 종일 틀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료 음원을 별도로 찾지 않아도 이렇게 인터넷 라디오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라는 점이 정말 큰 강점이고요. 여기에는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인터넷 라디오를 또 직접 지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목록에 보시면 프랑스나 독일 음악까지도 모두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채널을 지금 선택을 해보면 LG 스마트 오디오는 최근 사용자들의 니즈에 부합해져서 만든 그런 오디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앨범을 사서 오디오를 통해서 이제 음악을 즐겼다면 현재는 스트리밍 음악이 대세죠. 이 스트리밍 음악을 그전에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통해서 들었다면 지금은 이제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이런 와이파이를 탑재한 스마트 오디오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래서 LG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에 이 스마트 오디오를 출시한 상태라서 시장에서는 한동안 이 LG 스마트 오디오가 큰 인기를 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 집에서 최근 추세가 또 역시 홈 파티를 즐기거나 아니면은 뭐 레전스를 빌려서 친구들과 뭐 가벼운 파티를 즐기는 게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오디오가 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